내가 굵은 고기는 먹으면 안 되겠다. 아~ 좀 채식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셨는데 세상에 그 5kg이 찌셨대요. 채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붉은 고기를 끊으니까 속이 허해가지고 토마토를 10개씩 잡수시고 구운 달걀을 막 12개씩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도 이제 언니는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저칼로리를 먹는데 왜 살이 쪘을까? 아, 양은 생각 안 하시고? 코끼리도 초식 동물이니까. 그치.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 좀 해달라고. 옛날에 그 재민이 오빠 엑스보이프렌드. 아, 오케이, 오케이. 알, 기억나지? 알죠, 알죠. 그 친구가 완전한 비건이었거든. 그러니까 비건도 단계가 있어요. 그래, 그래, 그래. 붉은 고기 끊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선까지 끊는 사람이 있고 달걀도 안 먹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유제품까지 맨 마지막에 이제 벌꿀까지 안 먹는 사람. 안 먹는. 내가 살이 너무 많이 찌니까 자기 나 뭐 다이어트 하려고 비건 나도 할까 봐 고기 다 끊고 더니 자기 비건 한다고 날씬해지는 거 아니야. 뭐 빵 먹으면 자기 돼지들. 뭐 빵 먹으면 자기 돼지들. 시원시원하네. 시원시원하게. 난 그래서 그때 알았어. 채식주의자들이 더 날씬한 줄 알았더니 못 먹으니까 더 먹는. 맞아. 양을 많이 드시니까. 맞아. 비슷한 걸로 그 닭가슴살만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식단 관리한다고.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빠진다고. 그래서 어떻게 먹었냐. 올리브유에 둥글려가지고 맥주랑 마셨대. 그럼 안 되지. 그렇게 맛있게 먹었으니. 맛있게 먹었네. 그렇게 맛있게 먹었으니 이게 안 되지. 그 할 말 없다 그 사람. 할 말 없지. 아니 다이어트를 실패를 한 적이 있어요? 다이어트가 필요 없을 거 같은데. 저는 근데 뭐 이거 다 해봤어요. 원푸드로 저는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맛있어. 그냥 해남 고구마 그냥. 아, 호박 고구마 들어가면 이제 끝나. 끝나는 거야. 고구마 실패. 닭가슴살 실패. 닭가슴살은 왜요? 물려가지고? 그것도 이제 하다보니까 자꾸 요리를 하게 되더라고. 맞아요. 우리 애기구나. 뭐 맛있게 먹어. 점점 다양화돼서 뭐 갈릭 소스, 치즈 소스. 아유, 그냥 계속 먹어. 치즈 소스? 아예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원푸드의 단점은 그 뒤에 보상을 하게 돼. 이렇게 뺐는데 오늘 한 끼는 진짜 날 위해서. 치팅데이가 이제 하루 해야 되는 게 계속 하루가 아니에요. 매일 치팅데이. 치팅 먼스지, 치팅 먼스. 에브리데이 치팅데이. 아니 이분이 그래서 좀 헛헛하지 않게 먹을 음식도 추천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헛헛하지 않은 먹으면서 다이어트 느낌도 나면서 뭐 이런 거지. 나는 최고의 음식은 사실 비빔밥인 것 같아. 아니 비빔밥 칼로리 엄청 높아. 아니 채소의 간을 간장으로. 아 그냥 슴슴하게 참기름 고추장 고추장 말고 참기름 빼고. 아니 그 비빔밥이 있어. 간장 비빔밥이 있어. 나는 아침에 그거 때리거든. 아 때린다고 하는구나. 오늘 때린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주냐면 이만한 통에 딱 줘. 딱 열면 채소만 잔뜩 있어. 채소만 잔뜩 있고 밥을 밑에 깔아놨어. 간장을 중간에 뿌려놨거든. 그래서 숟가락으로 비비지 말고 젓가락으로 슬슬 비벼. 그러면 밥알들이 몇 개씩 올라와. 이렇게 그득 올라오거든. 그걸 그냥 하나 들고 이렇게 이렇게 먹다 보면 배가 되게 불러져. 막 무 나물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많으니까. 근데 하다가 나물이 많으면 밥 요만큼만 더. 그래. 근데 그거 보면은 많이 푼 다음에 아유 밥 더 넣어야지. 맞아 맞아 맞아. 그게 문제인 거지. 근데 이제 밥을 늑대 조금만. 아침에 그거 때리거든. 예전에 그 뭐 개그맨들끼리에서 8주간의 기적이라는 맞아. 그런 걸 그걸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개그맨들끼리에서 막 그래가지고 8주 동안 한 9kg 뺐나 봐. 우리가 이제 이 다이어트 할 때 힘든 거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보지 못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 그치. 근데 그나마 추천했던 음식은 딱 두 가지였어요. 샤브샤브랑 월남쌈이랑. 월남쌈. 맞아, 좋지. 월남쌈 좋지. 월남쌈 월남쌈인데 그나마 그거는 좀 여러 가지를 내가 좀 넣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이분은 채식하시니까 붉은 고기만 안 먹어도 되니까 피시볼까지는 되겠네. 피시볼까지는 뭐 새우도 되고. 근데 버터 중에서 기버터라고 있어요. 기버터? 근데 이렇게 약간 이게 요새 방탄 커피라고. 알아요. 애들 중에서도 유당 약간 이런 거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뺀 버터가 있는데 그게 버터가 치즈 같대. 가끔 진짜 힘들 때 통밀 호밀빵에다 발라먹으면 좀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돼. 근데 그 기버터가 진짜 맛있어요. 풍미가 그냥. 기버터는 처음 들어봤어.